불교학계관 6권에서 12권 제 122회차서 1본입니다 오늘은 8권 120페이지 해당이 되는데 장엄연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음 아지비엄주 법계관 허공유승무불관 평등사나모아차관구서방함이 달아. 나무서방대교주 무량수 열의 래불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 시간 따라 아, 나무함이 타불을 하다 결국 극락세계십종장엄 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뭐 여기는 각 시식이나 뭐 이런 데서 다 하지요 그래서 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개송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을 하시고요 일체처의 무심하면 적기헐 반증 무생 법이 허니 영명 불이 법문이며 영명 무쟁이며 영명 일행 삼미 일어나 하무호. 일체처의 무심하면 즉시 열반에 들어 부생법인을 어 깨치나니 무심이다. 무심이다라고 하면 마음이 없다 한자 뜻으로 하면 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 무념, 무주 어 생각은 있는데 생각에 끄들리지 않고 또어 기억 어 무념 무주 또 상이 있는데 상이 끄들리지 않고 또 시계 작용이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 이걸 갖다가 우리는 무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 무심이다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은 있지만 마음이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무심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오온이 공하 이치를 무심이라 한다. 그래서. 무심하게 되면, 즉시 열반에 들어서 무생법을 이루나니, 그래서 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악, 유무, 모든 것이 음, 둘이 아니다 하는 이치지요. 그래서 선과든 악과든 만들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그런 어, 생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둘이 아닌 법문이며, 그랬어요. 둘이 아닌 법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이 법문이요 부처님이 생과 멸이 이 둘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생이 생이 아니고 멸이 멸이 아니다. 그래서 생멸이라라고 하는 것은 전부 허무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있고 없음과 선과 악도 시와 비 이런 모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하는 이치를 아는 것이 불이 법문이고 이것이 바로 온니공한 이치를 아는 또 모든 연기의 이치인 부처님 법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둘이 아니기 때문에 다툼이 없지요. 선악이나 유무나 고락이나 이런 자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다툼이 없고 역시 일행 삼매라 하느니라 하는 것은 바로 깨달음의 열반에 이르는 이치라 하느니라라고 해야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 따라 나무아미타불을 하다가 이제 극락세계 십종장엄하고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극락세계 10종 장엄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극락세계를 장엄한 위대한 10가지 모습이다 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아침 종송을 할 때나 시식을 할 때나 뭐 이런 때 장엄 연부를 하게 해주면 흔히들 하는 이야기들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뭐 내용이나 뜻을 모르고 그냥 따라서 있는 분들이 적지는 않아요 백날 따라 읽어본 들 앵무새뿐이 더 되겠어요? 아니면 카세트 테이프뿐이 더 되겠어요? 카세트 테이프가 아무리 염불을 많이 해도 그 뜻을 모르는 것과 같이 그 내용이나 이치를 모르고 염불을 백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극락세계의 십종장암은 극락세계는 열 가지도 이루어져 있다라고 실제로 극락세계가 열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후세에 아마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추측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는 약여. 자. 그러면 법장서원 수인장엄이에요. 법장서원 수인양. 법장 스님이 서원 세워서 닦고 익혀서 장엄하고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법장 스님이 과거 서, 어, 세자 제왕 여래시에 출가를 해서 법장이라는 이름으로 4 8 가지 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든 것이 정토의 극락세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법장 스님이 선을 세워서 만든 것이고 4 8 가지 원으로 세운 것이다해서 4 8원 원력장엄이다라고 했어요. 또 미타명호 수강자엄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미타불 이름으로 복과제를 장엄했다라고 해 있는데 아미타불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미타불은 우리가 본성이다라고 했어요. 자성이 미타예요.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본성이 미타이고 삼대사관 보산장엄이다라고 하면 삼대사가 있는 것이어요. 보배론 어 삼대사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해 있는데 삼대사가 누구냐 하면 아미타불과 관음과 세지지요. 그런데 우리는 분별을 하니까 아미타불 관음과 세지다라고 하지만 아미타불 관음 세지도 결국은 어디에서 비롯시 되는 거냐? 한 마음에 다 있는 것이어요. 내가 자성을 깨치면 아미타가 되는 것이고요. 온이 청정한 이치를 깨우치려면 관음이 되는 것이고요. 지혜와 힘을 견주면 한 대세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를 뭐 아미타불이다, 뭐 관세음이다, 대세지다 구분을 하지만 실제로 보면 한 마음 속에 다 있는 것이아 얘기죠. 미타국토한락점엄이라 아미타불이 알락 아, 국토를 평화로써 장엄한 곳이다. 평화로울 수밖에 없지요. 오온이 공화 이치를 타득한 자성의 이치인데 자성이다 하는 것은 눈기코요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아무리 끌려다닌다라고 해도 자성은 물들지 않지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알락 국토고 보아 청정덕수 장엄이라 청정한 보배연못이 팔공덕수가 장엄한 곳이다. 실제로 팔공덕수가 우리가 이 다라고 하지만 여덟 가지 공덕으로 장엄이 됐다라고 해서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바로 부처님 3십 이상 8 0 종호를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삶을 살면서 인간으로서 가장 훌륭한 상호를 만는게3십 이상 8 0 종헌인데 그3십 이상 8 0종호도 사실은 뭐요 우리가 꾸며놓은 얘기다라고. 어, 이야기를 해요. 초기에는 어리석은 중생들 을 이끌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다라고 대단하다라고 해서 어, 사실은 인도를 해가지만 나중에 가면 30 이상 80종어 역시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경전에. 또 보전여의 누각장음이라 뜻을 따라 법에 누각 거룩하게 장엄된 것이고 음 주야장원 십은장엄이라 해서 여유 있는 시간으로 밤과 낮을 장엄한 것이고 이십사락 정토장엄이다. 스물네 가지 즐거운 선근으로 장엄이 되 있고 삼십종이 공덕장이라 서른 가지의 공덕으로 장엄이 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중요한 부분은 어 풀어가면서 여러분 살펴보게 되면은요. 아미타불의 극락세계, 극락세계 십종장음이죠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는 열 가지로 장음이 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런 데 아미타불은요, 과거의 세자제왕 열애시 태자로 태어나서 출가해서 법장이라는 이름으로 마흔여덟 가지 소원을 세고 우이 마흔여덟 가지 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상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아마 다음 다음 시간 정도 되야 되겠지 싶은데 깨달음을 얻어 성부를 했으며요. 아미타불의 극락도량은 공하고 연기하는 진리로 복과 지혜를 장엄해서 아미타불과 좌관음 우세지보살의 삼대사가 계신 곳이다. 자, 팔공덕수가 장엄해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달리 팔치덕수라 또는 팔미수라, 팔정수라. 이렇게 표현을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덟 어, 가지 공덕수는 바로 징청 맑고 깨끗하다, 청냉 아주 청아한 것이다, 감미로운 것이다, 감미. 그래서 가볍고 연한 것이다. 해서 경연 또 빛이 난다해서 윤태 또 안락하고 평화롭다해서 안화 모든 어, 음, 기가를 없애준다라고 해서 제기갈 그다음에 어, 모든 근기를 어, 길러 준다. 올바른 근기를 길러 준다라고 해서 장양 체근이다 해서 여덟 가지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그다음에 24가지 즐거움으로 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동국대학교 에서 발행한 한국 불교 전서 석정 토구의 논의에 에 있는 내용인데요. 옛날에 어, 이런 동방스님이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꼭 맞는다 틀린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략 24락이다라고 하면 뭐 이런 24가지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어, 사실은 표현해 놓은 건데 살펴보면요. 일곱 겹의 난간과 가로수가 방해물을 차단한다. 그렇게 보호를 해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일곱 겹의 보배 그물이 차양막이 되어주고 세 번째로 나무 그늘 사이 고든길과 오솔길이 나 있고 네 번째로 일곱 가지 보배 연못 몸 담그고 목욕을 하고 다섯 번째로 여덟 가지 공덕수가 언제든지 찰랑대고 여섯 번째로 팔공덕수 연못 바다 금모래가 깔려있고 온갖 법의 일곱 번째 연못 계단 찬란하게 빛이 나고 여덟 번째 모든 함을 선신들로 도를 닦는 것이 되고 아홉 번째 청황적백 연꽃에서 광명 놓고 향기 내고 열 번째 극락세계 어딜 가나 찬란하고 쾌적하고 열한 번째 장엄스러운 음악들을 마음대로 듣게 되고 열두 번째 언제든지 만달하고 허공에서 뿌리우고 열세번째 극락세계 선지식을 찾아뵙고 정진하고 열네번째 아름다운 꽃을 따서 바구니에 담는 기쁨이 고 열다섯번째 타방세계 부처님께 문안하고 공경하며 공양하며 열여섯번째 극락정토 돌아와서 산책하는 기쁨이고 열곱번째 일 백학공작 가릉빈과 화음이로 지적이고 열여덟번째 언제든지 마음을 열면 대승정법을 듣게 되고 열아홉 번째 삼보님을 생각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어, 일게 되고 스무 번째 사막도가 없고 이름마저 없어지고 사막도 이 자체 이름도 없어지는 얘기어요. 스물한 번째 극락세계 부처님의 변화신을 하두시고 스물두 번째 높이서 숨 수목에다 맑은 공기 극하고 타방세계부처님이 이구동성 찬탄하고 스물네번째 그 언제든 어디서든 고요하게 법을 듣네 라고 했어요. 스물네가지 즐거움이라 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보면요. 오 온이 공한 이치를 깨달으면 이런 즐거움도 다 공이 되는거지요. 그래서 마음의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가 다 없는 세계에 가지가지 스물네가지의 공덕이 있는 세계다, 즐거움이 있는 세계다. 그럼 서른 가지의 공덕이 있는 세계다라고 해 있는데 바로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불 계신 곳이 누구든지 마음 닦아 그 나라에 태어나면 서른 가지 이익으로 아름답게 장엄하니 이를 일러 삼십종업 공덕장엄이라 한다라고 했는데 첫째는 쾌적하온 서방정토 극락세계 수용원이 둘째는 극락세계 태어나서 세승법락 얻게 되고 셋째로 성스러운 부처님과 회중들을 뵙게 되니 네번째로 시방 법계 다니면서 부처님을 공양하고 다섯번째로 부처님께 법문 듣고 수기 받아 지니오니 여섯번째로 복과 지혜 자량들을 속히 얻어 원만하고 일곱번째 무상정 등 고리도를 순식간에 증득하고 무상정등정각이라는 것은 안욕 따라 산맥 산보리에 더 이상 없는 깊고 깊은 높은 깨달음을 뜻하는 것이죠. 여덟 번째로 덕높으신 선지식과 더불어서 생활하고 아홉 번째로 물러남이 없는 자리 영원토록 머무나니 여러분들 뭐 신랑 각시가다 덕높으신 선지식들이요. 열 번째로 한번 세운 그 행원을 계속 증진 닦아가고 열한 번째로 앵무사리 온갖 새들 부처님 법 펼쳐가며 자연의 소리가 모두 부처님의 법문이지요. 보배나무 바람 불면 하늘 음악 울리나니 만이수가 고화공과 무상마 들려주고 자 어, 여러분들 요즘 뭐 벚꽃이 눈꽃비 온다라고 하잖아요 난리니까. 뭐 사실 극락이 따로 없어요. 벚꽃이 날리는 그것이 극락이라. 또 열네 번째로 가지가지 악기들이 어, 고, 어, 교향곡을 연주하고,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다 교향곡이죠. 열다섯 번째로 사십팔원 원력으로 사막도가 끊어지며, 지옥악이 죽생,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고요. 열여섯 번째로 보랏빛이 어려있는 진금색의 몸 이루고 진금색이다라고 하는 것 부처의 몸을 이룬다는 이야기고요. 열일곱 번째로 사바색의 주로한몸 영원토록 벗어나고 열여덟 번째로 다섯 가지 신통들을 모두 얻어 자제하고 열아홉 번째로 정정취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머무르며 스무 번째 사막도와 십불선 이름조차 없. 되고 21번째 한량없는 수명으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어, 22번째 우리의 마음은 수명이 한량없이 오래 살지 않아요 음, 그래서 본성이 어, 결국 아미타불 그래서 무량수불 아니에요 한량없이 오래 살아요 한량없이 빛이 나요 진리의 빛이 무량광불 있잖아요 아미타불이 본성이기 때문에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라고 하는거예요 여러분들 본성도 한량없이 오래 살아요 음, 한량없이 뭐 빛이 납니다 근데 다들 본성을 안 끄내고 보여 중생성만 꺼내서 그러는 거지. 스물두 번째 입는 일과 먹는 일이 자연스레 이루어지고 스물세 번째 다만오지 여러 가지 즐거움만 받게 되니 스물네 번째 삼십 이상 하나하나 빠짐없이 구족하며 스물다섯 번째 억압하고 차별받을 여인 없고 성 없으니 스물여섯 번째 작은 탈것 소승법은 찾아볼 수 없는 세계 소승이지요, 적게 타는 거 27번째, 문법장에 삼도팔란 일치에 모두 떠났으니, 세 가지의 법인어더 나고 죽음 초월하고, 29번째, 언제든지 그 몸에서 자마 광명 빛이 나며, 나라연에 건장하고 견고한 힘 얻게 되니, 이것이 바로 서른 가지 공덕 장어미로다라고, 했어요. 어, 글쎄 3 0가지 공덕장엄 24라 뭐 청초장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략 기록이 돼 있는 문헌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한마디로 딱 하면요. 3 0가지 종류의 공덕으로 장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공안이 있지 터득 가면 공덕 자체도 공이 돼요. 업장 자체도 공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마음 속에는 업도 없고 공덕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공덕을 지어야 되겠다, 업장을 소멸해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는 자체가 결국 탐욕심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것조차도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하, 하근기의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상응이만 되면 사실은 공덕도 없고 업장도 없고 실외락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있지만 알면 다 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극락세계 바로 2년 과거의 오십삼불 시대에 부처님께서 과거에 어, 아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나, 헤아릴 수 없는 과거 아득히 먼 옛날 정광열래라고 하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시 정광불이라는 것은 비파비파신불이요 재화갈라불이요.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 연등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출현하시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제도하여 모두 도를 얻게 하셔고 열반에 드셨느니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부처님들께서 출현하셨는데 우리가 흔히들 과거칠불이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는5 3불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정방열법을 연등불 이후에 수 없는 부처님이 계셨어요. 우리는 뭐 과거 칠불이다라고 해서 음, 소가모니 불은 현재 불이고 미륵 불은 미래불이다라고 해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삼세불로 하지만 냉정하게 이름을 꼭 굳이 부분에서 한다라고 하면 명호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과거의 정광불을 비롯해서 두 번째로 광원불 셋째 월광불 넷째 전단양불 어, 다섯째, 선산왕불, 여섯째, 수미천관불, 일곱번째, 수미중류불, 여덟번째, 월색불, 아홉번째, 정년불, 열번째, 이구불, 열한번째, 무착불, 열두번째, 용천불, 열세번째, 야광불, 열네번째, 안명정불, 열다섯번째, 부동지불, 부동지열애라고 하지요. 1 6 번째 유리묘화불, 1일 번째 유리금색불, 1여 번째 금장불, 1아 번째 염광불, 스물 번째 염근불, 스물한 번째 지동불, 스물두 번째 월상불, 스물세 번째 이름불, 스물네 번째 해탈화불. 여러분들 이름도 처음 들어보죠? 응? 이런 거 얘기해주는 분 있었어. 어이고2 5 번째 장엄광명불, 스물여섯 번째 해각신통불 27번째 수광불 28번째 대양불 29번째 이진구불 30번째 사염의불 31번째 보염불 32번째 묘정불 33번째 용립불 34번째 경덕지혜불 35번째 매일월광불 페일월광불 36번째 1월유리광불 37번째 무상 유리광불, 38번째 취상수불, 39번째 보리 화불, 40번째 월명불, 자, 41번째 일광불, 42번째 화색광불, 43번째 수월광불, 44번째 재치명불, 45번째 독개행불 46번째 정신불, 47번째 선수. 불 48번째 위신불 49번째 법회불 50번째 나는불 51번째 사자음불 52번째 용음불 53번째 처세불등이시고 다음에 54번째로 출연한 교처님이 계시니 그 이름이 바로 세자제왕 열의 은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이라 하시느니라 아미타불이 법장보살로 계실 때 세자제왕렬의 때 중생제도를 위해 발견하신 마흔여 가지 원의 완성을 두고 오랜 세월을 통해 수업하신 결과를 설한 것이다. 자 법장비구의 발심은 어떻게 됐냐? 그때의 국광이 있었는데.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는 기쁜 마음으로 위협 없이 바르고 참된 보리심을 내어 나라와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사문이 되었느니라 부처님하고 똑같은 여건으로 만들어 놨어요 태자로 태어났는데 왕위를 버리고 출가해 사문이 되었다라고 해 있어요. 그는 법장비부로서 제주와 용맹과 철학이 뛰어났으며 세자제 왕열의 처소에 나가.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오른쪽으로 세번 돌아 무릎을 꿇고 합장하여 보살이 닦는 온갖 행을 닦아 모든 중생을 지도하리라는 서원을 세우고, 열에 높은 공도 노래로써 찬탄하였느니라. 있어요. 자, 그래서 찬불계의 대목을 보면 아미타불이 전생의 국왕으로 계셨을 때 세자제왕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발심하는 인연을. 서술한 것인데 이 인연이 바로 법장비구가 출가를 해가지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깨우침을 얻겠다라고 해서 발심을 했던 세자제왕여래님께 소원을 세웠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사실 이런 거 어디 가서 듣지 못해 잘 들어봐. 광완왜왜 광명상호 노고노파. 위신 무국 위엄 신통이 한량이 없네 여시 연명 밝고 밝은 불빛 같아 무여 등장 누가 감히 따를 손가 일월만이 햇빛 달빛 여의주빛 주광 염료 진주빛이 찬란하니 계실 은폐 열의 광명 가리워져 유약 취목이라퇴색한 듯이 먹과 같네. 열애응안, 열애상호 뛰어남이, 초세 무륜 세상에는 피함이 없고, 정각대음, 깨달은 바 크신 음성, 향유시방이라 시방세계 진동을 하네. 계문정진, 엄정계율, 다문정진, 삼매지혜, 삼매로서 지혜를 밝혀서 삼매라는 공안이치요요. 위덕 무려 쌓은 위덕 견줌없이 수승 희유 휘우 수승하고 희유하네. 심체 선념 착한 생각 깊이 살펴서 제불법해 바다 같은 모든 불법 공심 신호 담 없이 뚫고 밝혀서 구기에처 바닥 주변 모두 방내 무명 용로 무명지에 탐욕 분심 세존 영무 세존님은 모두 끊고. 인웅사자 사자 같은 영특함과 신덕 무량 신묘 공덕 한량이 없네 공은 광대 크신 도덕 넓은 공덕 지혜 신묘 밝은 지혜 깊고 묘해 광명 유상 광명으로 빛난 상호 진동 대천이라 대천 세계 진동하네. 원화작불, 나의원도 부처되어 재성, 법앙, 법앙처럼 공덕 갖추어서 과도생사, 무량생사 모두 건져서 미불해탈 온갖 번뇌 벗어나리 포시조의 보시작가 뜻 고르고 개인정진, 정진으로 개인지켜서 여시삼매 이와 같이 거듭하면 지혜, 위상, 무상지혜 어들이라 여기 에도 결국 은 아무것도 없는 어, 오온이 공안이치를 결국 깨우치겠다라고 서원을 세우는 거예요. 뭘 이루게 해달라고 불보살님들은 우리 불자님들처럼 비는 게 없어 깨우침을겠다고 서원 세고 우 중생위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오서득불 나의 서원 부처되어 보행차원 이러한 원포행하며 일체공고 두려움의 중생 위에 위작 대한 평안함을 주게 하할 중생 평안하게 주게 했다고 서운 세우는 우리 불자님들 불보살님 가르침에 의하면 전부 대깨우침 얻어서 중생이 주겠다는 그 원이지 뭐 소원 이루게 달라고 피는 건 불교에는 없어요 삼만 팔천이나 불교하고 떨어진 미신이 미신 미신 불교도 아니고 미신 가사유불 가사많은 부처님들 백천억만 백천이고 억만이니 무량대성 큰생이들 한량없고 수여항사 항아보다 많지만은 공양일체 일체 모든 공양으로 사등제불 모든 부처 받들어도 불여구도 보리도를 굳게 구해 견정불 지킴만은 못하다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보리도를 깨달아서 지키는 것만 못하다는 이야기죠 비여 행사 항아물의 수요같이 재불세계 많고 많은 부처세계 부불가게 더욱 많아셀수 없는 무수찰토라 한량없는 세계국토 광명실처 부처님 광명을 널리 비추어서 편차적 모든 국토 두루하니 여시정진 이와 같은 정진력과 위신 났냐이라 위신력을 어찌 셀까 영화작불 만일 내가 부처 되면 국 국토장엄 어뜸되고 기중기묘 중생들은 훌륭하며 도장초철이라 도량 모두 뛰어나리 국연이원 이나라는 행복하고 이무등쌍이라 세상에서 둘도 없이 아당애민이라 모든 중생 애민하여 도탈일체 내가 봐도 바로 제도를 허리 시방내생 시방 세계 오는 중생들 심혈 청정 즐거움과 청정을 주고 아 이도 아곡 이 나라에 나게 되면 쾌락 아니라 쾌락하고 안온 하리 행불 신명이라 원하오니 부처시어 시아진중 저의 뜻을 증명하사 바로 높이 적토의 원력 세워서 역정 소유 모든 힘을 다하리다. 서방세존, 서방, 어, 시방세계 부처님들 지혜무에 밝은지에 걸림이 없고 상냥차존, 저의 마음, 저의 수행 지하심행 부처님이 살피소서 가령신지 만일 어, 이몸 어쩌다가 최고독증 고난경계에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아행정진 제가 행한 이 정진을 인종불에 참지 않고 후에 하늘이 무슨 얘기냐? 어떤 일이 있어도 후회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 극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들을 위해서 펼쳐 나가리라 하는 바로 법장의 소원이에요. 법장이 세자제왕 열애께서 소원을 세워가지고 결국 이러한 소원으로 해서 48가지 원을 세우게 됐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48가지 어, 어, 원을 세운 대, 인연이 되었는데 이때 부처님께서 아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나나 법장비구는 저세자제왕 부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개성으로 열애를 칭송한 다음에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 고자 발언하였습니다. 원하오 건대부처님께서는 저를 위해 널리 경법을 설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마땅히 수행하여 불국토를 이루고, 가 한량없는 청정비한 국토를 장엄할 것이오니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여 모든 생사고난의 근원을 없앨 수 있도록하여 주옵소서. 그때 세자 제왕 부처님께서 법장 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대가 수행하고자 하는 바와 불국토를 창험하는 것은 그대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는가 그때 법장 비구가 세자 제왕 불계 여쭈었세 부처님이시여 그와 같은 뜻은 너무나 넓고 깊어서 제가 알수 있는 경계가 아닙니다. 원하오건대 세존이시여, 모든 부처님께서 널리 정토를 이룩한 수행법을 말씀해 주옵소서. 저는 그것을 듣고 마땅히 수행을 하여서 원만하게 소원을 성취하게 나이다. 대제자 제왕 불께서는 법장비구의 뜻이 밝고 고결하며 원력이 심오하고 광대함을 아시고 법장비구에게 법을 설하셨다. 비유하건대 비록 큰 바닷물이 아무리 깊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죄로써 계속 퍼내기를 허겁도안 한다고 하면 마침내 바닥이 드러나 미묘한 보배를 얻을 수 있듯이. 사람이 쉬지 않고 지극한 마음으로 정진하여 도를 구한다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설령 어떠한 소원인들 이루지 못하겠는가? 여기에서 소원은 바로 온이고한 이치의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를 하겠다는 소원이죠. 여러분들 아들 잘 되고 남편 사업 잘 되고 승진하고 이런 소원들 아니어여? 세자제왕부은곧 법장비구를 위해 10억의 불국토와 천인의 선악 각국토의 거칠고 미묘함에 대하여 널리 설하시고 법장 비구의 소원대로 낱낱이 나투어서 보여 주시었다이대목은 세자 제왕불께서 법장 비구에게 210억 불국토를 나투어 보여 주신 인연을 설한 것인데 210억 불국토는 80화음에 설한 연화장색의 내용이고 전 우주를 말하는 것이지요. 자,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8권의 끝이에요. 그래서 어, 다음 시간에 9권서부터 들어가는데 9권에 아, 8권 레포트 표지에 있는 신라 원유의 대사의 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어, 9권 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뭐 여러분들 세자제왕열하시 법 장비구가 맨날 원을 세워서 출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묘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어떠한 원을 세워서 세자 저양 이렇게 원을 세워서 약속을 했다는 사항은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합장들 하시고요. 푸른 모생으로 위생하고 무주로 위주니라나 무호미다. 부처님께는 생멸이 없어요. 생멸이라는 것은 생각을 만들고 없애고 하는 자체가 없어요.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없자고 소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게 공의요 그래서 부처님은 생하지 않음 무생으로서 결국 생을 삼고요 결국 머무르지 않음으로 머무르고 산는다 금강경에 나오지 옹무소지 이세기신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으로 산다 그걸 머뭄이라 한다는 이야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 상에 빠져서, 그 집착에 빠져서, 그 몸에 빠져서 사는데, 부처님은 그런 것이 일체 없다. 얘기해. 여러분들도 그런 삶 사실을 기원 드리면서 불교학계론 6권에서 12권째 122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증검다리에 석율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창수경 달마대사 성범법 현대생활 불교법의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법문 들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율봉 스님의 SID 불교교육대학